아, 모르게. 안녕하십니까. 올해 아까 야, 이거 봐. 음료. 이거 보세요. 이 보이면 봐. 이게 진짜 맞아. 근본 있는 래퍼 아니겠습니까? 실론티? 솔직히 이거 포도 봉봉. 봉봉 포도지. 그래. 네. 좋아. 이거 네. 좋아하죠. 나 저 실론티 없이 못 살아요. 아, 당연하지. 네. 이게 진짜 역시 근본 있는 분이 소래눈이랑 리듬 딱딱. 뭔 소리야. 이거 뭐 모르면 손해예요. 실론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 가봉맨. 오! 와! 아! 야, 가봉맨 미쳤네. 가봉 이제 돌아온다. 야, 너무 깔끔하다. 오케이. 너무 깔끔하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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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개까비. 아, 이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뭘. 와,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여기서. 뭐야 이거? 아니죠, 업사이드지? 아니 이거는 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뭐야? 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최고의 골 같은데. 미쳤네 이거. 잠깐. 아, 작가 오늘 존나 빨았는데 둘이서 올해 작가는 다르다. 아, 웃긴가? 아, 아니 이게 이제 본인도 민망해야 돼. 좋아. 어쩐지 너무 쉽게 간다 했다. 자, 버니 대 아스날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는 1-1입니다. 아, 오늘은 모이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보이비가 그 억제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1-1인데 본인 때문이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예, 일단은 예, 예. 제가 좀 저도 저를 조금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온 거거든요. 약간은 저번에 형이랑 통화할 때도 형이 얘기하셨나? 그건 이길 듯 했던 게 오늘이었어요. 맞아요. 그 이 경기는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온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그 레스터전 네. 이제 원래 레스터를 보려고 그러다 이제 보이비님 스케줄이 약간 변동이 돼서 우리가 이쪽으로 옮긴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사실 그대로 봤으면 그게 1거에 해소되는 거였었는데 네. 네. 너무 쾌승이었기 때문에 아, 그것도 네. 상대팀이 레스터니까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 아주 전반이 이상했습니다. 요상하죠. 자, 일단 아스날을 체크를 해보면 백4에 있는 오른쪽에 칼럼 체인버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파블로 마리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토마스 파티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투 볼란테는 자카 파티 그 다음에 윌리안이 또 선발로 나왔어요. 그리고 웨데고르랑 사카 전방에는 가봉맨이 나와있고요. 버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4-4-2 왼쪽 풀백에는 테일러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매튜 로튼 뭐 벤미랑 타르코스키는 원래 그렇고 그래 드와이트 맥닐, 브라운힐, 웨스트우드, 구드문드손 그리고 전방 쪽에 비드라랑 크리스우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아스날이 뭐 주도했죠. 주도를 했다고 네. 봐도 되고 특히나 선제골 10분도 되지 않은 6분 정도 타이밍에 나왔던 골은 네. 파티와 자카 그다음에 윌리안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터치도 잘 갔고 아주 깨끗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몇 번의 득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전반 내내 자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카가 올해는 다르다. 네. 사실 자카는 아스날 팬들한테는 좋은 기억보다는 좀 아쉬운 기억과 나쁜 기억 네. 많았던 선수인데 아픈 손가락이죠. 네. 근데 네. 지난 시즌 아르테타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자카의 단점을 가려줄 수 있는 형태의 아르테타의 어떤 그 전술도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혹사에 가까운 네. 경기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자카에 대해서 아스날 팬들도 많이 좀 좋은 이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좀 얼척없는 미스를 했어요.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골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아, 예. 네. 네. 진짜 어이없는 제가 살다 이런 골을 PL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게 그 진기명기 네. 내지는 스포츠 뉴스 마지막을 장식하는 정도 예, 이런 득점 그러니까 득점이 이게 저게 크리스우드가 넣은 거지만 이거는 자카가 본인 골대에 넣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크리스우드를 맞췄죠. 그렇죠. 사실상 예. 네. 아, 이거 본인이 오른발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시야 살펴보고 그쪽으로 패스 안 하면 되게 어렵고 아주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도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에 홀린 듯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모먼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우드가 득점을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만약에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점 3점으로 이 경기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자카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떤 욕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 중요해요. 지난 경기 레스터전을 이기면서 분위기를 팍 반등을 시켰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이어가야 되는 분위기, 올림피아코스랑 어려운 유로파리그도 남겨놓고 있고 다음은 또 북런던 더비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쭉 이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런던 더비 웨스트햄 요즘 엄청나게 괜찮은 팀이에요. 근데 어떻게 승점을 관리할 수 있을지 사실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은 번리는 이겨야 되는 상대인데 네. 아 이런 지금 우리 앞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실수를 옆구리 맞춘 건가? 네. 아, 또 얘가 통뼈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우드가 뭐 좋은 몸통이 네. 팀인가? 일단 그렇습니다. 네. 저도 공약 하나 해도 되나요? 뭐죠? 만약에 오늘 아스날이 승점 3점을 못 딴다면 네. 저는 올림피아 코스와의 유로파 경기와 그 토트넘 아스퍼와의 북런던 더비를 혼자서라도 보지 않겠습니다. 생중계로. 그냥, 3점을 못 딴다면. 그냥 본인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네. 중요한 순간이란 걸 알아요. 예. 중요한 순간이란 걸 알아요. 반드시 3점을 따면 저든 뭐 형들이랑 보든 형들한테 여쭤보고 뭐 집에서 보든 뭐 하겠는데 네. 만약에 못 딴다 오케이 인정할게요. 지금 저를 감싸는 기운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네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반전 어떻게 될지 좀 보고 전반전은 뭐 경기 내용을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하기에는 그 자카의 말도 안 되는 실책이 너무 임팩트가 커서 후반전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이비가 이 또 주신 소리는 깝니다. 형 민트 초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아합니다. 저도요. 아 그래? 아 이거야. 난 베스킨라빈스에서도 민트 초코 되게 자주 먹어요. 그럼요. 그럼요. 축구 얘기할 땐 댓글 천천히 올라가다가 민초 얘기하니까 댓글이 개빨리 올라가. 좀 하네요. 네. 네. 좀 하시네요. 야 이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네. 계속해서 두 번. 아 이거 방금 마지막 거는 아 이 정도 맞은 거는 이거 VOR에서 뭐 어쨌든 마리너가 못 봤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할 텐데 VOR에서 얘기를 안 한 거지 뭐. 네. 아 VOR은 또 김 친구야. 가지가지하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야 이 새끼야! 아! 얘는 또 눈은 왜 이렇게 슬퍼? 아. 나이스. 아 잠시만요 지금. 오케이. 뭐야? 지금 패널 얘기 나왔었거든요. 아 의도성 때문에 어깨 여기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레드 카드로 줬어요. 저도 그건 좀.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줬어요. 저. 아까 PK를 주고 네. 지금 거는 어깨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 아무것도 아니. 그래 왜냐면 그게 핸드볼이 아니면 PK를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 그래 이게 왜 어깨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아오. 골 때 존나 세게 맞지 않았나 방금? 네.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1대1로 끝났습니다. 차카가 너무 치명적인 미스를 했고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전도 접어들었죠. 후반전에 들어가서 이렇다 할 만한 공격을 했느냐? 슈팅 수는 쌓였으나 번니가 밀고 들어왔을 때 전진하기조차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이랑 2선 포워드 라인이랑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 공을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 역할을 그래도 비교적 뭐 좌우 중앙 안 가리고 많이 해줬던 선수가 스미스로 같은 선수였어요.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뒤로 백패스를 스미스로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좋은 점은 주고 움직이는 패스 무브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가 없었죠. 저도 아까 형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정확한 것 같은 게 얘네가 아예 내려가서 잠글 때 그 2선과 3선 사이에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은 선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란을 주고 수비를 좀 어떤 땐 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자카의 그 미스가 컸고 네. 두 번째로 그거 이외에 기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있었던 기회에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빅 찬스 미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도 유효 슈팅은 가져갔어야 되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던 니콜라스 페페. 네.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기회가 왔었으나 막판에 세바이스가 골대를 맞힌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핸드볼 에릭 피터스 거는 핸드볼이 나왔어야, 나왔어야 됩니다. 돼요. 네. PK 퇴장 나왔던 거는 캔슬이 맞아요. 그건 어깨에 맞았기 때문에 불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두 번인가 연장 손에 맞았던 거는 줬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받을 PK를 못 받았다. 네.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반대로 얘기했을 때 선수들의 순간순간마다 떨어지는 그 기량, 그리고 키어런 티어니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전의 폼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빅 찬스 미스를 놓치는 천억짜리 공격수가 지금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이런 들쭉날쭉하고 어느 하나 일관되지 못한 성적을 내주고 있는 아르테타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르테타를 옹호하려고 하더라도 뭐 그 모든 간에 경기가 끝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선수 탓이냐 감독 탓이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계속 안 나오죠. 책임은 감독하게 네, 감독한테 책임은... 갑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렇게 자카가 실수하고 그 다음에 받을 PK 못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성적이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이 프레셔를 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맞는, 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누구 한 명이 솔직히 저는 콕 집어서 뭐 얘가 원흉이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는데 네. 전체적으로 11명의 폼이 다 레노 빼고 오늘은 사실 뭐 사카가 기대했던 것만큼 해줬냐 그것도 아니고 가봉 득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 클로킹이었고 좀 전반적으로 조금씩 아쉬웠었어요. 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보면 레노는 좋았지만 뭐 수비 라인에서는 뭐 별다른 그렇게 큰 미스를 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근데 중앙 쪽에서 자카는 큰 미스했고 파티는 몇 번 좋은 모습은 있었으나 중앙에서 엄청나게 큰 뭐 지배력을 보여주지까지는 못했고 네. 그 다음에 사카 뭐 대단한 임팩트를 전반에는 몇 번 보여줬으나 후반 와서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티언이 아까 얘기 들었던 대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별로 좋지 않고요. 윌리안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윌리안은 현재 계속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외대고르는 괜찮았는데 결국 라카제트가 교체가 됐는데 라카제트랑 외대고르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네. 가봉맨은 골 넣은 이후에는 별다른 어떤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봉맨도 이제 나이가 꽤 있잖아요. 8-9죠? 네. 나이가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본인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게 되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되게 안 풀리는 경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 네. 되는 경기의 전형입니다. 판정도 잘 안 됐고 턱도 없는 실수도 나왔고,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경면 여태까지 성적 쭉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비판할 소지가 별로 없는 그런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런 미스가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그냥 안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자카만 욕할 수도 있겠고 네. PK를 주지 않은 마리너만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까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막 찾아야 돼. 막 이렇게 원숭이 털 고르듯이 막 뒤져봐야 돼. 그래야 나온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 또 결과를 못 가져갔다. 리그만 볼까요? 자 리그만 보면 지금 2승 2무 1패 그냥 2승 2무 1패죠? 그럼 네. 딱 10위권 성적이야. 맞아요. 딱 그 정도예요. 지금 네. 아스타는 10위잖아. 그 정도의 성적 나오는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만약에 뭐 한 3승 1무 이 정도 나오면 3승 1무 1패다. 그럼 그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거고 네. 여기서 4승 이상 했다. 그러면 이제 챔스틱게 경쟁하고 있었겠죠. 네. 2승 1무 2패면 이 성적이 맞습니다. 절반 딱 반동갈이 했네. 에휴. 반동갈입니다. 딱 10위 정도야. 지금 아스달이 하고 있는 플레이와 지금 아스달이 하고 있는 어떤 성적이 딱 요 10위 정도에 걸맞은 느낌이다. 리즈, 울버햄튼, 뭐 아스톤 빌라. 요번 시즌 유독 혼돈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오늘 경기는 좀 그러네요. 근데 네. 그러니까 뭐 경기력이 되게 좋았다기보다 너무 얼척없는 미스 때문에. 근데 또 막 자카를 생욕을 하기에는 자카 솔직히 요즘에 되게 혹사받고 있거든요. 네.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결국에 오늘도 풀타임을 뛰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좀 이 방전됐을 수도 있는 타이밍의 경기인 것 같은데 또 그 롤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네. 좀 마땅치가 않고. 근데 PK 못 받은 건 당연히 아스날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보입이 아스날을 위한다면 공약을 지켜라 뭐 수많은 글들을 봤는데요. 저 아스날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 아무튼 정말 좋아하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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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고요. 하지만 저도 저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안 봐볼게요. 북런던 더비를 한번 안 봐볼게요. 과연 북런던 더비? 네. 근데 사실 뭐 토트넘도 요즘에 그렇게 대단히 좋진 않지만 그쵸. 아스날도 뭐 매한가지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순위가 순위랑 승점이 어떻게 되나요? 북런던이랑 유로파 1차 올림피아코스? 네. 자 지금 아스날 순위가 아스날 어디 있나? 12. 네, 12 있고 토트넘이랑 8이요. 이렇게 한 경기 더 하고 넉점 차. 저 그 경기 잡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막 토트넘이 시즌 초중반처럼 폼이 엄청 좋은 게 아니니까 네. 흔들리고 있으니까 몇 년간 좀 그래도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었는데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사실 기대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뭐 토트넘은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땐 누구도 잡을 수 있는 팀이긴 한데 네. 그 팀이 아스날일 것 같진 않은 느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에서 만약에 아스날이 이전에 되게 쭉 괜찮은 어떤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몇 년 한 2, 3년 흔들리는 거면 아스날 팬들도 약간 아스날이랑 구단이나 아스날 팬들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 팬들인 옛날에 이 무패 우승 때부터 봤던 분들은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축구에 조금 떨어져 있는 형태인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뭐 30대 후반 40대까지 갔는데도 막 미친 듯이 보기는 본인들의 생업이 있으니까 쉽지 않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스날 팬들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지겨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제대로 잘한 적이 없었던 항상 뭐 벵거 말년에도 안 좋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안 좋으니까 그래서 되게 인내심이 바닥나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의 경기 결과가 계속 이어지면 이거는 선수들한테 뭐라 막 할 뭐라 하든지 아니면 뭐 감독한테 뭐라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약간 봐주고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버겁다. 지루한 기간이죠. 지루하고 네. 짜증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려면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 팬들을 설득하는 거는 구단과 감독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경기가 나오면 오늘은 사실 그래요. 오늘은 뭐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선수 하나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하고 그 다음에 이 PK가 안 나오고 이러면 뭐 어떡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안에서 화살이 글로 간다.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냥 진짜 완전 역사에 남을 만한 강팀은 이런 경기를 꾸역꾸역 이기고 네. 항상 어떻게 뭐 1점 될 경기 어떻게든 3점 만들고 무조건 질 경기 1점이라도 따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승권으로 가고 크게 가고 뭐 아스날은 솔직히 지금 그걸 기대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북런던 더비는 예 저요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새끼 안 온다 그러고 네. 이 새끼 안 온다 그러고 집에서 몰래 네가 북런던도 왜 어떻게 참아 너 지금 핸드폰으로라도 보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시간에 내가 뭐 했는지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네.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별일이 없으시다면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간에 저 진짜 안 볼 거예요. 진짜 참아 볼게요. 나도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네. 설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요 경기와 관련된 좀 자세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스날 관련된 이야기는 또 월요일에 주간 EPL에서 이어가도록 하겠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